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기구속 원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구속 원칙부터 불문법 원칙이 몇 가지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법률 우위 원칙이 법률 유보 원칙과의 차이점이 특히나 뭐가 있다고 했죠?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성문법 말고도 불문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이것은 행정법의 법원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법의 법원이라는 것은요 행정법의 존재 형식, 인식의 근거를 말하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행정법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 말고도 불문법원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문법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불문법 원칙을 몇 가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불문법 원칙에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은 다리가 부실해서 결국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게 되는 자기구속 원칙은 비평신자의 그 놈자자입니다. 놈자자. 물론 스스로 자자죠.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딩 케이스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구속 원칙이라는 것은 신뢰보 원칙과 특히나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은 오직 재량행위 영역에서만 문제가 되는 불문법 원칙입니다. 신뢰보 원칙은 재량행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에서도 역시나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행위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량행위에서 행정청은 기존의 자신의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속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그 처분에 상대방의 역할이 따로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상대방의 주관적 신뢰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 원칙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평등 원칙에 대한 특별법이 바로 자기구속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평등 원칙도 자기구속 원칙도 둘 다 객관적인 차별 방지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것일 뿐이다 이거죠. 신뢰보 원칙과 달리 어떤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 자기구속 원칙인 것은 아닌 겁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와 같은 학설 대립이 있는데 자기구속 원칙은 객관적인 차별 방지를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주관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을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시게 되면 기술 및 공급 능력이 대등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해서 그 허가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한다라는 훈령이 있었던 것이죠. 추첨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훈령이 있었습니다. 이 훈령에 따른 선례 선행 관행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관할 행정청이 갑과 을이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에 따라서 그 허가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는 것이죠. 공급과 기술 능력이 이제 대등한데 갑과 을이 대등한데 누가 먼저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서 누구에게 허가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했다 이거예요. 과연 이것은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접도폭이 그러니까 그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는 그 영업소가 있겠죠. 그 영업소에 이렇게 접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접도가 한쪽은 6m, 한쪽은 10m 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와 같은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갑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더니 관할행정청이 뭐라고 했냐면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 기준에 따르게 되면 12m 이상의 접도폭을 확보했을 때만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등록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등록을 거부했던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과연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는 것일까요? 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선례가 있었는데 그 선례가 추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착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선례에 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접도폭이 12m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허가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도폭이 12m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으니 이 역시도 선례에 반하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겠지요. 케이스 1번을 조금 더 우리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케이스 1번을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일부 지역에 대한 일반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하고 그 도시가스 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당의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허가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이 갑과 을 둘 다 양자의 기술 및 공급 능력에 우열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등함을 발견을 하고 나서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의뢰계 도시가치사업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예, 먼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에 따라서 의뢰계 도시가치사업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의 공급 및 시술 능력이 예, 대등한 경우에는 추천 방식에 의해야 한다라는 예, 그 훈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훈령에 따른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재량준칙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으로서 훈령도 있었고 그에 따른 선례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선례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과연 이와 같은 처분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일까요? 예, 물론 도시가스사업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우리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특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특허는 설권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광의의 설권 행위라는 것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권리 능력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 일정한 신분, 지위로서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협의의 설권 행위, 협의의 특허라고 한다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 예, 협의의 특허, 협의의 설권 행위는 공공사업이 그 주된 행위가 됩니다. 공공사업으로 보게 된다면 예, 택시 면허가 있을 수 있고 전기 항공기 운송사업 면허가 있을 수 있고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가 있을 수 있고 도시가스 사업허가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예, 공공사업들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도시가스 사업허가는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예, 특허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처분성이 인정되죠. 형성적 행정행위였었습니다.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허라는 것은 공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공익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재량행위의 문제 맞습니다.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예, 여기서 의뢰계 선착순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하는 것은 예, 자기구속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것은 재량의 하자 사유로 인정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려고 관할 구청에 예,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장은 위 사업장이 접하고 있는 도로폭이 6m, 1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접도폭 등록기준인 12m에 예, 못 미친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예, 실무상은 우리가 반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반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거부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 등록신청을 거부를 했던 것이죠. 이에 갑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개의 예, 자동차 매매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접한 도로의 폭이 6m, 1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미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지금 나에 대해서 반려처분,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고소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부처분을 한 것이 예, 자기고소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상황은 첫 번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예, 기존의 다른 매매상들에게 등록을 허가했던 것은 위법한 허가였던 것이죠. 따라서 위법한 선례에는 자기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이 같은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자기구속원칙의 한계와 관련돼서 또다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 예, 난이도는 가장 용이한 것으로 잡아놓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구속원칙 테마 교재를 펴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원칙부터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평등원칙이라는 것은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이상 예, 국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예,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평등원칙입니다. 평등원칙은 헌법 제11조의 근거를 두고 있고요.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은 바로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불문법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공권력 행사에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권력 행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예, 규범 통제의 기준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규 명령뿐만 아니라 법률이나 법률 조항도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되게 논의하는 것은 바로 이 평등원칙을 예,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처분 중에서도 특히나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재량통제를 할 때 평등원칙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평등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네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것이 재량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법 적용을 위해서 논의되는 것이 바로 평등원칙이기 때문에 예, 양자가 비교 대상이 되는 사안이 서로 동종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예,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문제가 발단이 일어나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요건이 바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판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직 근무 대기 중에 약 25분간, 예, 근무 대기 중에 25분 동안에, 예, 다른 근무 조원들과 함께 3명이서, 예,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고 점수 따기 화투놀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78조, 78조에는 징계 사유 규정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79조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예, 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직 근무 시간이 아닌 대기 중에 불과하고, 이 화투놀이라는 것이 고작 25분에 그것도 심심풀이로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예,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3명에 대해서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에서도 가장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갑에 대해서만큼은 파면 처분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3명과 비교했을 때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 차별을 당했죠. 이때 판례는 예, 징계 처분으로서 갑에 대해서 파면을 택한 것은 예, 당직 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공평의 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종의 사안이죠. 다른 3명의 근무 대기자들과 완전히 동종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견책 처분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파면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 평등 원칙의 문제라고 볼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예, 동등한 처우를 한다면 그것도 평등 원칙에 위반될까요?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다면 차별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달리 대우하는 것이 바로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을 때는 차별을 하는 게 맞고 따라서 동등한 처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 원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등 원칙을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자기구속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우리가 한번 다뤄본 것인데요.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을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 둘 다 어떠한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논의되는 불문법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띠고 있는데요. 자기구속 원칙의 적용 요건, 그 위반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기구속 원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량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자기구속 원칙도 역시 예, 동종의 사안에서 예, 객관적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으로서 동종의 사안 및 차별 발생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평등 원칙과 비교한다면 평등 원칙은 예,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문제 삼는 데 반해서 자기구속 원칙은요, 이 부분에 이전에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은 어떤 차이가 있죠?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차이가 있죠? 예,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을 비교해 봤을 때 예, 비교 대상이 되는 사안과 그것이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때는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고 이와 같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때는 평등 원칙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선례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로서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판례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리딩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이 리딩 케이스는 둘 다 이전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화투놀이했던 경우에 있어서는 예, 비교 대상이 되는 나머지 3명의 대기자 역시도 예, 같은 시점에서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 평등 원칙이 일반 원칙이라면 자기구속 원칙은 특별 원칙이다. 따라서 선례가 존재할 때는 평등 원칙으로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구속 원칙으로서 논의하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기구속 원칙의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바로 핵심적인 요건은 예, 무엇일까요? 물론 선례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요건이 핵심이 됩니다. 이 핵심적인 요건인 선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2단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재량 준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고요.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면 예, 앞에 리딩 케이스의 첫 번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지식경부제보 장관의 훈령이 있었다. 이 훈령이라는 것은 어떤 처분을 하는데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처분은 바로 재량행위였기 때문에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훈령이었습니다.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훈령을 그러한 준칙을 우리가 재량준칙이라고 말을 하죠. 예, 재량준칙이 없는 경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서는 예기관행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같은 논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기관행에 대한 문제는 오직 재량준칙이 있을 때만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예기관행 논의는 왜 나오는 거냐면 예, 우리 행정법은 예, 독일로부터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연방 행정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이와 같은 예기관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기관행은 무엇일까요? 예기관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 이 재량준칙을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같은 재량규칙은 통상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법규명령은 법이지만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죠. 우리 이런 것들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은 오직 행정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입법작용도 합니다. 우리 그런 것을 행정입법이라고 하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입법의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처분으로서의 하명과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같은 명령 중에는 법인 명령이 있고 법이 아닌 명령이 있는데 법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명령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명령을 행정명령 또는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자의 차이점은 뭘까요? 법규명령은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명령이라는 건데 그래서 둘은 법규적 성질,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규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법규성이라는 것은 바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즉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서 재판 규범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규명령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됩니다.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행정조직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행정규칙은 국민에 대한 구속력으로서 외부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하지만 내부적 구속력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행정규칙 역시도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공무원은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공무원의 의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법령 준수 의무라는 공무원의 의무 내용이 있는데 이 법령 준수 의무라는 것은 오직 법규의 성질을 가진 외부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내부법도 역시 법령 준수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즉 행정규칙도 공무원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량규칙이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이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다면 그에 따른 어떠한 행정관행이 이제 곧 형성될 것이라는 거죠. 예기관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재량규칙을 근거로 해서 예상되고 또한 기대되는 행정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되고 기대되는 관행,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정관행을 우리가 예기관행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예기관행을 선행관행, 행정관행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예기관행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죠. 아직까지 어떤 선례도 없지만 말입니다. 예기관행의 문제는 재량규칙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재량규칙이 없을 때는 이와 같은 예기관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량규칙이 없는 경우를 먼저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량규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례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의 네 번째 요건은 전혀 구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례는 있는 것이죠. 그 선례가 한 번의 선례만 있습니다. 또는 되풀이되어 반복된 선례로서의 선행관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선례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한 번의 선례에 무조건 스스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죠. 한번 내가 실수했다고 그 실수에 구속돼버린다고 한다면 행정은 지나치게 경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한 번의 선례만 있을 때도 자기구속원칙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한 번의 선례였지만 그것이 재량준칙의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동일 방식의 어떤 선례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행관행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상황이다 이거죠. 재량준칙이 없는 상황에서 한 번의 선례를 가지고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행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자기구속원칙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재량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예기관행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학설 대립이 있고요. 여기서 예기관행설은 선례는 특별히 필요 없다. 재량규칙만 있으면 바로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이게 바로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선례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기관행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선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례 필요설의 입장을 취해서 검토를 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례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과연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재량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선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재량준칙이 존재함과 동시에 선례가 있다면 이 두 가지 상황은 불문하고 모두 다 자기구속원칙이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자기구속원칙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게 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구속원칙의 한계라는 것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지라도 이 한계에 해당하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한계라는 것은 반대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검토했던 요건은 적극적 요건이고요. 이와 같은 적극적 요건은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극적 요건은 그 중에 하나만 해당하게 되면 그 자기구속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극적 요건으로서의 한계들이 논의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법성의 한계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리딩 케이스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 따르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상 접도폭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미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등록 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들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등록 거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적법성의 한계. 만약에 그 선례가 적법한 선례였다라고 한다면 자기구속이 된다. 자기구속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위법한 선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스스로 구속되지 않는다. 스스로 구속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과연 불법의 평등원칙, 불법의 평등 적용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죠.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법 앞에 평등 없다, 위법 앞에 평등 없다라는 법언과 같이 불법의 평등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공무원이 어떠한 행정기관이 실수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위법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의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주의라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적법성의 한계입니다. 위법한, 불법한 선례에는 스스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상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한계.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상정하기 위해서 가정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A라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행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A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A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반복된 선례들이 만들어졌고 선행 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겁니다. 더 이상 A의 방식으로 행정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정 변경이 아주 강력한 중공을 동원한 것입니다. 중공이라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공익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정 변경을 고려해야만 하는 중대한 공익당 요청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재량권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B의 방식으로 재량권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정 변경이 동반하고 있는 중대한 공익상 요청이 기존의 선행 관행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할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시간상 한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정 변경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비의 방식으로 선행 관행이 행정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구속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구속원칙 테마 의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로마자 1번입니다. 로마자 1번. 재량행위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불문법 원칙들과 달리 자기구속원칙은 오직 행정처분에만, 지금 여기서 평등원칙은 모든 공권력 행사라고 했습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구속원칙은 오직 행정처분, 그 중에서도 오직 재량행위에만 적용되는 불문법 원칙이고요. 행정성의 행정작용을 하면서 이전의 제3자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는 한 선례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선례라는 것이 무엇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선례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선행 관행으로 볼만한 정도의 선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의 선례라고 보기 위해서는 재량 준칙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행정청은 동종의 사안에 대해서 차별 없이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은 바로 객관적 차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법원칙이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바로 자기구속원칙이라는 얘기죠. 이전의 선례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는 것은 바로 신뢰보원칙과의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죠. 스스로 구속당하게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선례에 구속당한다는 점에 있어서 선례구속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순기능, 행정권 행사의 자의방지를 통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를 하게 된다. 역기능은요,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겠죠? 입법자가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문제죠? 우리 행정법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예, 19세기 독일이고요. 두 번째는요.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예, 그런데 행정법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세기 독일에서는 이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 그 특별 권력관계 하에서의 특별 군주, 그렇죠? 예, 군주가 있었죠. 예, 19세기 독일에서의 군주의 재량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의회가 일부 포기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입법자가 행정부에게 재량권을 인정한 것은 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인정한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행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구속 원칙은 예, 때에 따라서 그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당하게 됨에 따라 행동이 경직화될 수 있는 우려도 예, 있다고 보겠네요. 먼저 3번 보시게 되면 인정 근거입니다. 지금껏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례에 대한 주관적 신뢰를 근거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자기구속 원칙이겠는가? 이것은 바로 신뢰보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겠는가? 제3자와의 차별방지를 위한 것인가? 객관적 차별방지를 위한 것인가?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인가? 이와 같은 견해들이 있고요. 학설은 신뢰보원칙설과 평등원칙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검토를 보시게 되면 자기구속원칙의 정의 자체가 스스로의 구속입니다. 스스로의 구속. 그 상대방이 그 선례를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나도 그와 같은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는지 이와 같은 주관적 신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도 있죠. 방금 우리가 자기구속원칙의 한계로서 적법성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신뢰보원칙 논의를 하다 보면 신뢰보원칙의 한계에서 예, 이익형량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예, 신뢰보원칙은 99%가 합법성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불법에 대한 신뢰를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평등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뢰보원칙은 오히려 적법성의 한계가 없습니다. 합법성의 희생을 대부분 동반을 하게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도 자기구속원칙과 신뢰보원칙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4번의 적용요건을 보시게 되면 신뢰보원칙은 기속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자기구속원칙은 오직 재량행위에서만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예,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해야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동일한 법을 위반했는데 예, 부산에서는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광주에서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디가 사는지에 따라서 우연한 결과가 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부 다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따라서 통일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종의 사안입니다. 그 다음 차별의 발생 객관적 차별 방지를 위해서 평등원칙의 일내용으로서 다뤄지는 것이 바로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 요건은 옆에다가 CF 걸어놓으시고 평등원칙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요건이 바로 평등원칙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성립될 때만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예, 동일한 시간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는 평등원칙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기관행 인정 여부. 예, 이것은 우리 판사에서 1단계, 2단계 논의 중 1단계 논의에 해당할 것이고 이 같은 예기관행에 대한 문제는 뭐가 있을 때만? 예, 재량준칙이 있을 때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예, 재량준칙이 있을 때만 논의가 된다. 학설을 보시게 되면 예기관행을 인정하는 학설, 예기관행설. 예기관행설은 뭐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재량준칙의 존재만 가지고도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선례가 따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기관행, 예상되고 기대되는 행정, 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례 필요설, 예, 만약에 재량준칙의 존재만 가지고 예기관행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자기구속원칙을 적용을 시키게 된다면 그 행정규칙으로서의 재량준칙을 아예 법으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거죠. 행정규칙을 법규명령과 동일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설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기관행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재량준칙이 법과 동일하게 취급받게 됩니다. 법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지만 이렇게 만약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입법자가 재량권을 인정한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재량권이 협착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선례는 인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선행관행 요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관행 요부는 위에 있는 선례 필요설의 예, 근간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선례 필요설에 터잡아 논의되는 것이 바로 선행관행 문제입니다. 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선례는 필요하다고 봐야지만 그 선례가 과연 한 번이면 톡한 것인가 아니면 되풀이되어 반복된 선행 관행만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선행 관행 불효설의 입장은 한 번의 선례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선행 관행 필효설의 입장은 한 번으로서는 심각한 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어 최소 두 번 이상의 관행이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행 관행 필효설이나 불효설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다 굉장히 획일적인 기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량준칙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달리 보게 될 텐데요. 검토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개별적 검토설의 입장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에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재량준칙의 내용대로 이루어진 한 번의 선례였다면 이 한 번의 선례는 조만간 행정관행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아래를 보시게 되면 최초의 선례 이후에 동일한 행정관행 형성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므로 이것은 사실상 선행 관행이 있는 거나 매한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번의 선례만 가지고도 자기구속원칙에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재량준칙에 근거한 선례가 아니라 생뚱맞은 선례라고 한다면 이것이 선행 관행이 있는 것과 우리가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럴 때는 자기구속원칙 적용이 되지 않고 최소 두 번 이상의 행정 관행이 형성되었을 때만 자기구속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로마자 7번의 한계로 가보도록 합니다. 한계. 이후에 행정법에서 계속적으로 한계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한계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그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소극적 요건. 반대 방향의 효과가 발생한다. 1번의 적법성 한계를 보시게 되면, 위법한 선례에 대해서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뭐라고요? 불법에 대한 평등원칙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위법 앞에 평등 없다라는 법원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붕괴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위법한 선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대로 답습할 문제가 아니라 그 위법한 선례를 직권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선례를 아예 제거시키는 게 맞겠습니다. 시간상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간상 한계. 이 시간상 한계는 기존의 선행관행과 그 다음 지금 어떠한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시간차가 발생했고 그 시간차에 사정변경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이 사정변경이 선례 이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어떠한 중대한 공익상 요청을 동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시간상 한계가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했죠. 이후에도 비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장소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혀 다른 행정청이 했던 선례에 구속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뭐 그런 내용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로마자 8번 위반의 효과. 불문법 원칙 논의를 하다 보면 항상 위반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행정 처분에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행정행위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공정력 때문에 위법한 경우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위법한 경우에 너무 위법하면 무효인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이후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테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설과 판례의 입장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으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시키냐면 중대 명백성설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대 명백성설에 따르게 되면 그 위법성이 내용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에 해당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아주 명백한 위법성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중대성의 요건과 그다음 명백성의 요건 둘 다가 충족되었을 때 그때만 우리 무효라고 보겠다 이거예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 논의는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볼 것인가 이 기준을 잡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잡는다? 어떤 경우에 무효라고 볼 것인가. 첫 번째 상황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그리고 명백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그러나 명백은 한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로 그 위법성이 중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명백하지도 않은 경우 이럴 때 무효라고 볼까요? 취소라고 볼까요? 이 경우에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을 중대 명백성설에 따를 때 무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완전히 위법한 것이 아니란, 누가 봐도 위법한 것이 아니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하는데요. 행정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 경우가 있겠고 위법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법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유효한 행정행위라고 볼 것이지만 위법한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냐면 위에서는 적법 유효의 상태라고 한다면 취소 사유는 위법 유효 상태입니다. 위법 유효 상태, 적법 유효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 무효는 바로 위법 무효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위법 무효 상태. 여기서 취소한 무효, 취소한 무효, 이 취소한 무효를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중대 명백성설에 따라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돼서 항상 불문법 원칙은 위반의 효과, 위반의 효과 논의가 나온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의 효과 8번을 보시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은 위법해지는 것은 맞다. 이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게 된다. 이 중에 뭐에 해당할까요? 1번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건데 자기구속 원칙은 불문법 원칙입니다. 여기에 위반되게 되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내용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상 하자라고 하게 되면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이 됩니다. 내용상 중대성이 인정이 된다면 동그라미 이쪽에 해당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명백하지 않을까요?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명백하다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로마자 9번 보시게 되면 재량준칙. 재량준칙이 법규 명령으로 만들어지는 경우하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법률로 만들어지는 경우 어떨까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렇죠? 법률에서 재량권을 인정을 한 건데 법률에서 재량준칙을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건 그냥 원래부터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량행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행정부에서 만든 것이죠. 행정부가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명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명령의 종류에는 법규 명령이 있고 행정명령, 행정규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 명령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법규 명령은 법입니다. 그렇죠? 이건 법입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재량행위고 그다음에 법규 명령에 따르게 되면은 재량 준칙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속행위가 돼 버린다 이거죠. 법률에서 입법자가 행정부한테 재량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르게 되면 그 행정행위가 재량행위라 이거죠. 그런데 법규 명령에 따르게 되면 법규 명령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재량 준칙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따르게 되면은 기속행위가 된다 이거죠. 기속행위가 된다. 그러면 어느 걸 적용시켜야 됩니까? 어느 걸 적용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이 법률은 이거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그다음 법규 명령은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상위법과 하위법 중에 적용 우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위법 적용 우선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적용시키게 된다 이거죠. 얘를 적용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기속행위가 돼버립니다. 기속행위가. 그러면 그 재량 준칙에 정해진 내용대로 행정청이 행위하지 않게 되면 자기구속 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입니까? 아니면 법규 명령에 위반돼서 위법이겠습니까? 이게 적용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구속 원칙은 재량행위에서만 적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더 이상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번 법규명령, 이럴 때는 그 재량준칙의 내용대로 행위하지 않았을 때 자기구속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아니고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법규명령에 위반돼서 바로 위법입니다. 성문법에 위반돼서 위법입니다. 그럼 이번에 행정규칙의 경우에 있어 어떨까요? 행정규칙도 하위법이니까 그 행정규칙을 적용시키면 기속행위가 되고 법규명령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행정규칙은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 행정규칙이 들어온다면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하위법의 구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률만 있는 거죠. 법률만 있는 거면 그 행정처분은 재량행위인 게 맞는 겁니다. 재량행위인 게 맞으니까 그때는 불문법으로서 자기구속원칙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행정규칙을 보시게 되면 대법원 먼저 보도록 합니다. 대법원. 재량준칙에 정해진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법률에서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으니까, 재량행위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법률에 따르게 되면 그 자체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법률에 위반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규칙, 이 재량규칙에 위반된 것은 무엇이다? 불문법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좀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 재량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 뭐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기구속원칙을 통해서 우리 불문법 원칙에 대한 논의의 포문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기구속원칙에 대해서 이제껏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